보신 것처럼 환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계는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주말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예고했던 대로 다음 주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발령하고 불법 행위를 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의 휴진 사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해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주말까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며 통일된 요구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경 기조는 그대로지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다면 18일 휴진 사태는 저희가 회원들과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부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이면택 회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며 통일된 요구안에 대해 임 회장과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전공의들과의 소통이 당장의 숙제로 떠오른 겁니다. 의협과 교수단체들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하고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와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마친 데 이어 환자 동의 없는 휴진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집단 휴진 피해 사례 접수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